검찰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지난 11일 제2회 천고벅지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출범한 천고벅지 문화재단은 매년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선정해 천고벅지 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왕식 전 국무총리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낸 김기동 검사장이 대표로 수상했습니다. 또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과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도 수상자로 선정돼 나란히 상을 받았습니다. 검찰 방산비리 합수단은 해군 통영함 관련 비리, 해상작전 헬기 납품 비리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수사를 통해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적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팟 뉴스였습니다.